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임재범입니다. 저와 오늘 동성한 앞에서 46번으로 유턴입니다. 유턴이랍니다. 같이 동성한 우리 미인분께서는 누구시냐면 프레인의 미녀시죠.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일꾼. 네, 프레인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즉 XC40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 네, 맞습니다. 그죠? 컴팩트 SUV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사양이 모멘텀, 그 다음에 R디자인, 그 다음에 인스크립션 네, 세 가지 사양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이 차가 모멘텀의 그죠? 모멘텀이죠? 네네. 모멘텀 네. 기본형. 네, 기본형. 딱 기본형. 가장 기본형. 가장 기본형. 네. 제일 싼 차. 기본형이라고 해주세요. 네, 기본형. 네. 네. XC40 중에 제일 싼 차. 네, 맞습니다. 이게 4,300 얼마죠? 4,620만 원. 아, 4,620만 원. 네. 어우, 4,620만 원. 싼 차죠. 비싼 차인가? 네. 근데 경쟁 모델 네. 대비 가격이 네. 조금 합리적이고 가장. 그리고 경쟁 모델 대비 이런 내부 컴팩트 SUV라고 해도 같은 내부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던가 뭐 ACC, 흔히 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다 기본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볼보가 물론 자랑하는 시티 세이프티 같은 안전 기술도 다 기본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나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경쟁 차종 대비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경쟁 차종 대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차가 또 티구안이랑도 동급 모델이잖아. 네. 티구안은 당연하죠. 네. 좌회전. 그렇죠. 티구안이랑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대인데. 네. 그렇죠. 뭐 실내 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게 훨씬 일단 뭐 좋죠. 네. 그거는 네. 저희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차감이 좀 전에 제가 알디안을 잠깐 옆자리를 탔는데 네네. 그 차랑 이 차랑 승차감이 좀 다른 게 좀 달라요. 이 봤더니 이 타이어가 아까 R디자인이나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19인치인데 이 차는 18인치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타이어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란 이런 세션 네. 세 가지 트림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타이어 크기까지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네. 차가 이렇게 막 되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네 맞아요. 이게 공간을 네. 가장 신경 쓰. 근데 이 차에 뭐 물론 차를 새로 만들고 할 때는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쓰지만 네. 이 볼보가 컴팩트 SUV를 만든 건 볼보 9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볼보가 처음으로 만드는 세그먼트의 차를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차가 컴팩트 SUV의 한계를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컴팩트 SUV지만 컴팩트 SUV답지 않은 차 이런 차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내부 공간 활용도라든가 안전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고객들이 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역시 말 잘하신다. 지금 앞차도 날아가고 있는데 네네.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되게 이뻐요. 네. 뒷모습이 특히 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S90 같은 경우는 뒷모습이 너무 예쁘거든. 이 뒷모습이 안 예뻐서 안 팔리는 차인데 이 차는 확실히 이게 얼마 전에 뭐 몇 대 팔렸다고요 지금? 계약이 1000대? 지금 네, 사전 계약을 공지하지 않았는데 네. 네, 아름아름 벌써 계약이 몰리듯이 들어와서 1000대가 정도가 그러니까 이뻐야 돼. 네 맞아요. S90 뒷모습이 이뻤으면 다 팔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역시 디자인 네. 저희는 사실 볼보는 세단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볼보가 가장 자신 있는 차종은 웨건이나 해치백 종류 그 다음에 SUV 모델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 아무래도 고객들도 그런 점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요새 고객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 주셔서 그런 차종이 좀 저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자동차 기자 분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 차의 심장. 좌회전입니다. 심장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죠? 싱글 터보의 2.0 싱글 터보. 네 맞습니다. 출력이 180마력인가? 그죠? 190인가? 190마력. 네 190마력. 190마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을 출시를 하면서 네. 전부 다 엔진 라인업을 4기통으로 통일을 했고 또 안에서 이제 뭐 숫자로 T4, T5 이렇게 해서 엔진 마력수나 이런 것들로 조금씩 튜닝을 해서 네. 그렇게 엔진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T4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몇 마력의 수치는 진짜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차 무게, 그 다음에 미션이 뭐가 들어갔냐, 어떤 궁합이냐에 따라서 출력 수치가 낮더라도 좀 진짜 막 그 200마력 되는 그런 느낌의 출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예, 수치는 높은데 이만큼 느낌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일단 좀 밟아보면 알겠지만 네네. 지금은 아직, 지금 국토길을 서행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센터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뭐 핸드폰과 연결해서 쓰는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네. 볼보의 각종 안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다 이 안에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본사 차원에서 이 각각 다른 해외 마켓에 각 지역 마켓에 판매를 하면서 이 차가 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에 맞게 내비를 다시 여기에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이런 기능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루나라도 오류가 나면 이 차의 안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큰 오류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맵은 히어 맵이라는 거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가 맵까지 다 새로 개발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맵 자체는 BMW 코리아에서 뜨는 맵이랑 똑같은 거라고 네 거기도 히어 맵을 쓴다고 저는 네. 들었어요. 네. 네 같은 맵이네. 네네 네. 저희 디자인만 다르고 대신 연 4회 무료로 아 그건 좋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 치고는 만족도가 다들 실제로 고객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쭉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네.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어요. 네네. XC90에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쵸. 이게, XC40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하는 그런 스토리를 딱 봤을 때 네. 이 차는 도심에서 가장 적합한 차고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스트레스가 없는 차. 지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개발을 할 때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컴팩트 SUV지만 컴팩트 SUV와 한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극복한 차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카드 홀더라던가 여기에 갑티슈를 네, 각티슈 넣는 네, 자리. 네, 각티슈 넣는 자리.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휴지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휴지랑 휴지통을 바로 여기 가까이에 배치를 해놔서 이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반경 이게 보면은 이 공간이 내 서재인 것처럼 컨셉으로 만들어서 이 내 모든 손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돼 설계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핸드폰도 사실 이게 이 충전선 갖고 챙겨 다녀야 되고 이거 손을 꽂아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네,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네, 그것도 여러분도 사람을 좀 편하게 덜 복잡하게 우리의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진짜 여성들이 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타봐도 아, 이자들 여성 운전자들이 타면 정말 아, 편하게 일 볼 수 있는 네. 그런 차가 아닐까 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네. 지금 시승 행사를 어제에 이어서 2회차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기자님들도 다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치마 입고 특히 짧은 치마 입고 타고 내리기가 정말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런 차들이 정시 차가 네, 좀 시트가 높은 네, 차들이 네. 편해요 아무래도. 아까 타고 내리는 것도 또 물론 편하게 했지만 저희가 이게 컴팩트 SUV는 보통 다들 이렇게 좀 약간 불평하는 게 SUV답지 않게 너무 최저 지상고가 낮다 이런 불만이 좀 있었는데 네. 이 차는 최저 지상고도 좀 어느 정도 물론 다른 평범한 XC90이나 XC60의 시트 포지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 높은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해드리려고 그런 것도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근데 고민한 흔적이 있구나 네, 보여요. 원래 스웨덴 사람들이 약간 뭔가를 처음 시작하고 고민할 때 약간 좀 창의적인 접근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차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어떤 우리가 볼보가 이런 기술을 빨리 만들어서 선도해야지 이것보다도 이 도심 주행이라든가 이런 주행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는 주행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을 좀 더 도심이 차가 위주가 아닌 사람의 위주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약간 네. 그런 좀 큰 비전을 두고 하는 것처럼 약간 볼보는 다들 이렇게 사람 쓰는 차를 타는 사람을 위주로 그런 것들을 다 뭐든지 생각하고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티어링 반응이 되게 가벼워요. 네. 되게 부드러워요. 네. 여성들 운전하기에 정말 가볍. 네.
되게 이게 아우디가 핸들이 되게 가볍잖아요. 핸들링이 그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오, 네. 어깨로도 들어가잖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여성분들이 진짜 좋겠다 이런 평가가 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림이 조금 약간 큰 감이 있어요. 예상되고 승부분들이 좀 작으면, 스티어링을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큰 감이 있고 그립감은 좋아요. 두툼한 게 네. 손이 작은 여자들은 좀 두껍, 두껍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어, 이게 스티어링의 두께는 남자들이 잡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성, 네. 여성인 제가 잡아도 네. 아, 충분히 아, 네. 아, 충분하구나. 손이 작은데 네. 네, 딱 맞구나. 계기판이 12.3인치? 이게 XC60도 12.3인치예요? 네 맞아요. 계기판 크기는 다 동일해요. 근데 네네. XC90이나 60이랑 60이 네네. 왜 계기판이 더 작게 보였죠? 느꼈지? 400m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뭔가 XC60은 이 공간이 좀 안데 크면 그러게요. 네, 같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예전에 시승했을 때하고 다르게 90이 계기판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8인치잖아요, 지금. 9인치. 네네네. 네, 9인치인데 이것도 똑같죠, 90이랑. 네네, 맞아요. 요런 사이즈. 잠시 후 좌회전 들어가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사양이 낮은 거랑 높은 거랑 차이를 네네, 너무 맞아요. 둬버리면.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래도 이 부분은. 볼보의 항상 프로덕트 정책이 볼보가 가지고 있는, 볼보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볼보가 보여지고 있는 안전한 모든 기술들을 모든 뭐 전에 이 차가 제일 싼 차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싼 차를 사시는 고객분도 제일 비싼 차를 사시는 고객분들도 볼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기술은 모든 고객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정책을 펴고 계셔서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칭찬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승차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좋다고 말씀하시겠죠? 저희가 XC40 네. 신차 나오기 전에 영업사원들 교육을 하기 전에 네. 모든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네.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 일하고 있는 뭐 광고대행사 저희 같은 홍보대행사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사들도 다 같이 불러서 신차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비교 시승을 네.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하나 말씀드렸던 뭐 그런 차종들을 같이 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탔던 게 GLA가 있었고 운전입니다. 제가 뭐죠? 미니에 컨트리맨 네 컨트리맨도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던 거 어 GM? 같은데 네, 아니요 기억력이 짧은가 봐요. 네.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앞자리, 근데 회사마다 이제 차가 많지가 않아서 회사마다 한 차를 줘서 저는 이제 뒷좌석에 주로 탔었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타보니까 좋은 것, 느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차는 소음이 뒷좌석에선 너무 잘 들리고, 네, 앞좌석은 괜찮다고 하는데, 뒷좌석에선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팩트 SUV니까 뒤에 뭐 사람을 안 태운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볼보는 가장 저희가 제가 좋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졌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뒷좌석을 평가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SUV는 뒷자리 승차감, 뒤에 소스가 뭐에 따라서 뒷자리 승차감이 완전 직결을 내니까 네네. 승차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네네. SUV가 뒷자리에 멀미를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시트가 뒷자리 시트가 얼만큼 또 그 등받이가 제켜지는지 엉덩이를 얼마나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는지 뒷자리 시트를 보면 대부분 이제 평자가 많아 일자가 많잖아. 네, 이 뒷자리 평가를 이제 그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제가 좀 키가 많이 작은 편이라서 네. 그 경쟁 차종을 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좁다는 느낌은 저는 사실은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 부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모사는 하나 분명히 기억나는 차가 있긴 한데 제가 브랜드 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이게 서스펜션이 좀 부드러웠던 건지 약간 좀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어, 그렇죠, 볼보는, 네네, 볼보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차들 중에 약간 좀 가장 가운데 정도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양쪽을 다 타협한. 네네, 네네 약간, 승차감. 네네. 그러니까. 뒤에 서스펜션이 후륜이 멀티잉크죠? 네, 맞습니다. 멀티잉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맥퍼슨 타입. 네네. 그래서 뭐, 이 맥퍼슨 타입을 여기에 사용을 한 거는 약간 좀 실내 공간 확보에 용이하도록. 네. 뭐 그렇게. 이 디자인은 평가하기에 네. 남자들 보기에는 아, 되게 남성적으로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약간 좀 그릴 부분도 예,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버하게 오버로 들어가 있는데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뭐 사실 디자인은 호불호가 분명히 개인적인 취향과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여성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볼보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제가 좋은 부분은 네.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심플함을 추구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볼보 본사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디자이너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그 볼보가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 대해서 확 와닿던 말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볼보 디자인 팀에선 디자인을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선을 하나 더 없앨 수 있을까? 더 심플하고 네. 더 이제 볼보의 디자인은 비율로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선을 하나 더 더하고 어떤 디테일을 더 하나 더하고 여기에 뭘 더 더하면 더 예뻐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뭘 더 빼면 이 차의 비율이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네. 빼려고 한다.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봤을 때 저는 딱 저희 집 정리할 때도 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얼마큼 네. 잘 버리느냐. 네, 맞아요. 디자인도 버려야 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볼보가 항상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고 오래 타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XC90 디자인을 보면 아 직선인데 진짜 완벽한 직선이지만 직선 같지 않은 라인을 갖춘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네. 이 차는 XC40을 보면 네. 어, 직선보다도 정말 곡선이 많아. 직선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네. 이 변화가 아, 그때는 XC90에서 아예 볼보 디자인이 이제 아, 그 토레 망치 디자인에 약간 직선을 강조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점점 XC60이 나오면서 약간 부드러워지고 XC40에서는 더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네. 직선 라인이 거의 없었어요. 볼보가 그 볼보의 요새 이분은 이름을 다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토마스 잉겐나트. 네. 그분 일을 많이 아시는데 네. 그분이 지금은 현재는 직함으로는 디자인 수장은 아니시고 폴스타 볼보의 네. 고성능 브랜드인 폴스타 CEO로 맡고 계시지만 아직 그 브랜드 쪽 일을 그 디자인 쪽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 예전에 한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볼보는 어떻게 요새 보면은 너무 다 700m 그 큰 차, 작은 차, 뭐 중간 차 이런 차 디자인을 똑같게 만들어서 네. 차 대중소다 뭐 이런 표현 흔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각 라인업에 맞는 개성을 좀 살리고자 물론 볼보의 아이코닉한 요소들은 다 살리지만 90과 60과 40이 네. 90과 60과 40이 각각 보여질 수 있는 그 차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좀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이제 90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릴 바가 이 차 본닛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XC60 같은 경우에는 그릴 바가 약간 앞쪽으로 조금 양각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흔히 그렇게 양각으로 조금 입체감을 줬고 XC40 같은 경우에는 이 본 차 앞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음각 방향으로 깊은 입체감을 줬고 네. 그릴 자체가 음각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입체감을 좀 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약간 그릴만 보면 앞모습만 옆에서 보면 네. 약간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찍히고 있어서 그 약간 그 아메리카 스타일 머스탱 같은 모슬카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네네.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디자이너분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이안 캐틀 맞아요. 오 역시 네. 머리가 아, 상당히 좋으십니다. 네. 네, 이 차를 이제 메인으로 디자인하신 그 디자이너가 처음에 XC40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 차는 어쨌든 도심형 SUV고 도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SUV, 가장 존재감이 뚜렷 강할 수 있는 그런 SUV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딱 컨셉을 생각했었던 게 어떤 스마트한 로봇, 도심을 다니는 스마트한 로봇 이런 것들을 조금 착안을 하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차지만 존재감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터프한 로봇을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약간 좀 터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그런 컨셉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XC40이 딱 나오면서 느낀 게 XC40에 정말 말 그대로 포스터 얘기는 있지만 이 차에 포스터 보여주는 게 딱 들어가면 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성능 버전. 네, 고성능 버전이 다 있다면 네. 네, 맞아요. 작은 차가 좀 네, 이 차가 날렵하고 네, 네, 잘 나가고 진짜 그 날쌘 느낌이 있으니까 엔진 라인업은 추후 네. 네, 추후 지금은 사실은 한국 시장에 T4를 가장 먼저 출시한 거는 지금 좋은 가격에 물량을 그나마 최대한 열심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엔진 트림을 찾다 보니 T4가 선택이 된 거고요. 지금 글로벌에서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도 지금 공개가 됐고 여러 가지 엔진 라인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엔진 라인업도 추후 저희가 좀 이제 미국 공장도 세워지고 하면은 네 이제 조금 물량이 좀 공급이 원활해지고 근데 디젤을 안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아무래도 질문했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디젤보다는 T4를 가져왔을 때 가격이라든가 그렇죠. 일단은 디젤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네네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량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고객들한테 빨리 더 좋은 가격에 차를 좀 선보일 수 있어서 T4를 먼저 출시를 하게 됐어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자동차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인데 네. 디젤 가솔린을 먼저 내놓고 이제 나중에 디젤을 내놓으면 또 디젤 판매량이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입차 디젤이 차가 거의 없는데 현재 판매되는 차가 많이 없잖아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이유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뭐 저희도 막 인증이 다 빨리빨리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인증이 잘 났네라고 그동안 네. XC90이랑 XC60이랑 다 인증에 큰 문제 없이 네. 잘 돼서 아마 인증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전부 다 하만카드네요? 아니면? 아니요. 모멘텀이랑 R디자인에는 그 볼보에서 만든 하이 퍼포먼스 스피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네네. 인스크립션 트림에만 하만카드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근데 네. 바우앤마켓은 오디오가 당연히나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왜 하만카드이 들어갔어요? 근데 버얼스앤윌킨스는 저희가 XC90이랑 XC60에도 네. 적용이 돼서 조금 그 스피커 단가가 뭐 그렇게까지 안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버얼스앤윌킨스를 채택하기 전에는 보통 1억 이상의 차 네. 저희가 뭐 M땡 브랜드라든가 네. 네. 그런 차에? 거, 네, 그런 네. 차에, 네. 그런 차, 1억이 넘는 차에 보통 들어가는 스피커인데, 저희가 이제, 버얼스 윌킨스를 채택을 하다 보니, XC60까지는 조금, 네,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수익구조나 효율성에 대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XC40은 버얼스 윌킨스를 적용해드리다 보면, 또, 이 차급에 맞는 가격대를 고객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구성이니까. 네, 네.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하만카돈도 좋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피커고 사실 그걸 아시죠? 이 하이 퍼포먼스도 타보시고 6, 경험해보신 그 고객분들은 크게 막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저희가 사운드로 막 컴플레인을 크게 받는 그런 아니라서 네. 네. 그 정도 크게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시트는 좀 약간 좁은 느낌이 있다. 이게 네, 시트가 이 시트 디자인을 새로 했다고. 네, 네 새로 했는데 뭐 단가죠, 뭐 단가. 단가지. 이 차에 그 좋은 시트를 놓으면 단가가 맞으니까 나만 먹고 살지.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싫을 거예요. 나만 먹고 살지. 아니 직원들 월급 주고 하려고 그러면 남아야지. 광고도 광고비도 들어가고 마케팅비도 빼야 되고 홍보비도 빼야 되고 남겨야 되는데 그건 완전 얘기잖아.
뭔 장사든 간에 남아야지 안 남으면 뭐 장사 할 일이 뭐가 있어.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럴게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얼만큼 이제 너무 과하게 남기느냐. 그게 맞아요. 문제지. 네. 솔직히, 네, 솔직히 볼보 같은 경우에는. 마감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이건 너무 네. 과하게 남긴다 네, 뭐 그런 네, 편견은 맞아요. 없어요 전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아 정말 비싸다 이 느낌은 없어. 네 맞아요. 동급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요새 고객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른 게 아니라 물량 자리부터 그냥 얘기인데. 일부 고객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너네가 슈퍼카 브랜드냐 왜 이렇게 네. 오래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안 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아직 고객분들이 다 아시진 못하시겠죠. 모든 제조사들이 뭐 생산 능력이 얼마고 연 몇 대를 판매하고 네. 이런 건 잘 모르실 텐데 저희는 사실 기존에 한 50만 대도 못 팔다가 네. 작년에 처음으로 세일즈 레코드를 세웠다고 본사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60만 대가 안 됐어요. 네. 네. 이제 올해도 조금 더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올해도 좀 더 성장을 할 텐데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어쨌든 볼보에서는 최대로 생산을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특히 XC90 처음 나왔을 때 스웨덴이란 나라가 엄청난 복지국가인데 3교대를 돌릴 만큼 열심히 찍어서 네.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직 60만 대가 되지 않고 1시간에 60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공장 모든 자동차 공장 얼마 전에 쌍용에서 네, 네, 국내 모 브랜드에서 그 공장 투어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브랜드에서 말했던 숫자 대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네. 시간당 생산 대수를 계산을 해보면 네.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대비해서 네, 네, 네. 네. 근데 아니 모든 공장이 다 최대로 돌릴 수 있는 대수가 네. 60몇 대 정도고 볼보가 60대 정도면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산 대수를 네,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돌리고 있고 지금 생산 기지를 늘리고 있고 볼보도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80만 대 정도 판매하는 브랜드로 그렇죠 늘리고 있죠. 중국에도 만들고 있고 네 중국 공장은 중국 거의 내수형 아무 내수형 한국도 들어오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 들어오잖아요. 이런 패스라기 얘네가 되게 대답을 당했어.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고객분들의 그 저희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물량을 최대한 열심히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근데 아직 볼보가 글로벌리 그렇게 큰 규모의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아유 큰 규모지 그런가요? 네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장님 물론 네 좀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진을 약간 테스트를 해보려고 살짝 네. 밟았는데 네, 제가 숨을 무서워지나? 오른쪽 네. 하면서 앞차 추돌 방지 시스템이 켜지나 안 켜지나 보려고 근데 이런 기술들이 요새는 일부러 테스트한다고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돼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켜졌어. 이 차가 갑자기 다가오면 비상등 켜지잖아. 아 힘이 모자라. 힘이 모자라. 경고 소리 들리네요. 네. 추돌 방지 경고가 켜졌습니다. 네. 작동은 잘 돼. 네. 근데 가속했을 때 일단 퍼포먼스는 좀 부족한 편인데 뭐 여성들이 타기에 편안하게 부드럽게 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세팅이. 도심 주행에서. 네, 그렇게까지 많이 네. 아 정말 이 졸업에 이 발진력 누가 더 빨리 가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볼보는 네. 그런 것까지 하나도 다 이런 가속력이라든가 네. 아까
너무 볼보는 이 차를 재밌게 달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차가 아니라 딱 운전하기에 딱 편한 정도. 밟으면 밟는 대로 반응성도 괜찮은데 가속력이라든가 어떤 달리기 뭐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딱 그냥 운전하기 좋은 딱 운전자들이 필요로 한 도심 주행에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주고 세팅을 하는 편이라서 네. 저희가 사실 재밌는 차 재밌는 차는 글쎄요 예전보다 뭐 다들 근데 요새는 환경 규제 때문에 재미있다고 막 여겨졌던 차들도 조금 재미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재밌는 차가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그만큼의 제재를 하면서 규제를 하면서도 그만큼 퍼포먼스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트림은 여성 운전자 그리고 운전 초년생들이 타기에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 그렇죠? 그런 느낌의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사실 자녀도 한 명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자녀가 한 명, 두 명 이상은 이제 워낙 짐이 많아지니까 컴팩트 네. SUV는 조금 운영하기가 네. 다소 좀 좋은 느낌이 있고 자녀 한 분 있는 분이나 젊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큰 차는 필요 없고 SUV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 네. 약간 뭐 요새 이 차는 어떤 타겟으로 합니까?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합니까? 보통 이제 나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XC40은 뭐 가장 골고의 젊은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젊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 타깃을 조금 영원분들에게 맞췄지만 저희 차는 또 고객층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젊은 분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딱 30-40대 정도가 많이 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연령대나 뭐 굳이 여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차를 선택하시는 게 요새는 가장 이상인 것 같아요. 시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네. XC40은 어떤 차다? XC40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 네. 내가 나는 필요한 것만 필요해 이런 분들한테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거추장스러운 것도 싫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필요한데 안에 기능이랑 인테리어랑 디자인은 또 예뻤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욕심이 많으신 분들 저희가 이 차를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간 이 차의 별명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나요? 그런 마케팅 용어인데 그런 걸 설정할 때 저희가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라는 별명을 좀 불렀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단순히 뭐 한마디가 너무 길다. 한마디 짧게 XC40는 갖출 건 다 갖췄다. 아 갖출 건 다 갖췄다. 네. 어,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다. 네 맞습니다. 작지만 제가 생각하는 XC40는 XC40은 무난하게 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차. 무난하게. 맞아요. 네. 저희 고객층이 약간 조금 다른 사람들 시선은 별로 생각 안 하시고 네.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개성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그것보다도 뭐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요. 고객층인데 좀 독특하셔서. 지금까지 XC40를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 반지하를 주행인 오 차선을 밟았어요. 센터를 못 잡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켜졌는데? 아니요 지금 커졌습니다. 켜졌습니다. 초록색 버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선을 다 봐봐요. 지금 네. 들어갔다가 지금 아직 차선은 가운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선 밟고 가고 있어요. 앞차 가까워지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느냐? 근데 브레이크를 잡는 게 한 번 딱 잡고 다시 풀리네. 계속 꾹 잡아줘야 되는데. 잠깐 신호만 띠링띠링 하면서 탁 잡고 잡으라는 풀려. 경고를 주는 거죠. 경고만 주는 거야. 네네. 계속 잡지 않아. 근데 저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야지 켜지는 건데? 그러니까 400m. 내가 안 켰나? 엘카스를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네. 이 기능을 기능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가 켜지면 어느 정도 차선을 잡고 센터를 잡고 주행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리포트 임재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라고 해주셔야지. 네, 저는 프레이데이
이시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